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발효 약차 시리즈 100가지 중에서 오늘 8번째 무말랭이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어제 밤부터 무말랭이 차를 이렇게 다렸습니다. 뭐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.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우선 맛이 어떻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거 뭐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 먹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다른 차랑 같이 좀 섞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건 홍차입니다. 홍차를 요 마트 가면 이제 판매를 합니다. 요것도 뭐 가격도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습니다. 요게 뭐 한 4-5천원 제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, 홍차가 좀 되게 맛있죠. 요 무말랭이 차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홍차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좀 더 먹기가 좋지 않을까. 일단은 좀 안 좋습니다. 자, 이제 무가 이제 뭐 경상도 말로는 무시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무가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사람들 다 아시죠. 근데 이제 이걸 사시사철 이제 계속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차를 끼려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무를 잘라 가지고 말랭이를 만들어 놨습니다. 요거를 요 안에 넣어 가지고 이제 차로 우리는 이제 그런 형태죠. 요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. 요게 지금 100g 정도인데 이것도 한 몇천 원 안 합니다. 요 정도 같으면 뭐 한참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무를 말랭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다 하는 거. 근데 무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서 발효차로 먹으면 훨씬 더 좋죠. 그래서 저는 무말랭이 발효차를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무가 얼마나 좋은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글 검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구글 검색에서 무의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무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무는 일단 소화하고 그다음에 해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무가 해독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이제 쓸데없는 불량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죠. 그러면 무를 먹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 이런 걸 해독하는 그런 역할 작용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무 안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이제 효소가 있답니다. 이제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래요. 그래서 소화하는데 이 무가 특히 단백질 소화하는 데는 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생즙으로 먹으면 뭐 어디가 좋다 그러는데 무생즙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, 못 먹습니다. 너무 이제 조금 그 맵고 이제 뭐 가을 무시는 달다 그러지만 무생즙은 좀 먹기가 고약합니다. 그래서 생즙은 뭐 여러분 드시려면 드셔보고 뭐 저는 못 먹겠습니다. 요렇게 이제 발효 무 말랭이를 가지고 발효 차인 거는 뭐 그나마 조금 먹겠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썩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. 무는 이제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이 이제 몸에 그 니코틴 독 뭐 이런 독들도 이 무를 자주 먹으면 그런 게 이제 많이 좋아진답니다. 해독이 돼가지고 뭐 그래서 무는 일단 소화 해독 뭐 이쪽에 해가지고 뭐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뭐 좋은 이야기가 이제 무를 주스로 먹어도 이제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무 주스 차도 지금 말로 맛이 없는데 주스도 뭐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자, 이래 가지고 뭐 무 좋다는 이야기가 뭐 줄줄이 쫙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
저는 이제 무를 이제 무야 뭐 당연히 좋죠. 그리고 또 가격도 싸죠. 양도 크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무김치 있죠. 물김치 물김치에다가 이 유원 플러스균을 넣어가지고 무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유원 플러스균을 전체 양 1kg에 1g밖에 안 넣습니다. 전체 양무게에서 1kg에 1g 요거밖에 안 넣습니다. 만약에 그게 5kg면 요 5스푼만 넣으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김치를 무김치를 통째로 발효하면 굉장히 무가 이제 아주 시원하죠. 그 국물. 저는 밥 먹을 때 이제 뭐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무 이렇게 이제 김치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한 그거를 꼭 한 사발 먹습니다. 그러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시원한 걸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무말랭이 이렇게 달입니다. 요 이제 차탕기로 이제 달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죠. 넣고 하루 종일 먹습니다. 이제 그냥 먹기에 이제 맛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홍차랑 무 요거랑 이제 섞어서 요렇게 이제 티포터에 넣어서 하루 종일 이제 물을 먹습니다.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말을 많이 합니다. 뭐 겨울에 이제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거 없이 이제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. 그 무가 이렇게 이제 보폐 이제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이제 기관지 폐도 이게 또 좋다 그럽니다. 그래서 뭐 이걸 약으로 뭐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지만 무 물김치 담고 그다음에 무 약차 달이고 그걸 또 발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차로 드시면 이 감기 목 감기 잘 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데에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. 또 실제로 제가 먹어 보니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무를 하여간 무지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 김치 배추김치하고 무김치 있으면 무김치 먼저 먹습니다. 먹고 그리고 이제 무 물김치는 매일 한 사발씩 이제 제가 또 먹을 정도로 되게 무를 좋아하죠. 그래서 그런가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고 말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도 목이 아프고 뭐 그런 게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좀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, 그다음에 뭐 담배 많이 피우고 뭐 이렇게 그 저 나쁜 독소들 이런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환경에 일하는 분들은 무 발효차 종균으로 무 발효차를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차로 해서 맛있게 해서 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발효약차 시리즈 100가지 중에서 8번째. 무 발효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